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이런 내용이에요. 수돗물로 물김치를 담아도 되나요? 하는 내용이거든요. 맞아. 나도 그게 아주 궁금한데 왜 장 맛이든 김치 맛이든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물김치 경우에는 정말 국물이 너무 중요한데 수돗물로 담가도 되나요, 엄마? 아니, 왜냐하면 자칫하면 소독약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끓이세요. 끓여서 차게 식혀서 그렇게 쓰시면 되죠. 끓여서요? 그러면, 네, 그러면 무르기도 덜 무르고 맛도 훨씬 더 단맛이 들죠. 끓여서 써. 네. 자, 두 번째는요. 김치를 먹다 보니까 국물이 부족해요. 아, 이거 진짜 이해해요. 네, 그러면요. 그냥 어떤 물에 소금만 부르다 이렇게 타서 붓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물을 팔팔팔팔 끓이신 다음에 저는 거기다 젓갈로. 네, 소금이 가면 짠맛이 돌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잘 익은 김치에 국물 먹다 보면 그러니까 짠맛이 돌게 되거든요. 그냥 날소금을 넣게 되면 여기다가 저는 소금 조금 넣고 팔팔 끓여요. 거기다 액젓을, 멸치 액젓이나 새우 액젓을 조금 넣어서 그렇게 끓일 때 다 끓여가지고 식었을 때 매실청을 조금 단맛을 감해주면 지금 같이 있는 물김치랑 비슷한 맛이 나요. 그래요? 네. 다시 양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시 양념할 필요가 없고. 네. 그렇게 해서 찬물을 좀 같이 섞어주면 되죠. 네. 자, 세 번째는요. 김치가 너무 빨리 익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주재료 욕심을 낸 게 아니고 거기에다 막 별거 별거를 다 하는 거. 이건 김장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아주 오래 실패한 표본인데요. 작년에 해물을 넣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올해는 생새우를 막 때려넣더니 배추가 다 물러버렸어요. 어떻게? 똑같아요. 부재료에 욕심을 내면 김치는 물러요. 과유 불급 딱 적당한 말이에요. 적당한. 여름 물김치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팁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 비법은 아까 선생님이 저희 먹어보라고 주신 감자에 있는데요. 네, 이 감자는 아까 이제 삶으셨잖아요. 이 삶은 감자를 저희가 죽처럼, 풀죽처럼 쓰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넣어주시면 사실 김치는 신맛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 감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중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예, 요거를 좀 오래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